이 해나무 출판사에서 이 책을 빨리 안 하느냐 그 요청이 많았어요. 당연히 해야 돼요. 즐거운 마음으로. 몇몇 출판사에서 보내준 것도 아직 못하고 있고, 그런데 이 책은 석달 전에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책이에요. 그 브레인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책이 나오면 그한 달간 기분이 좋아요. 그럼 이 책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하늘 저 한쪽에 구멍이 난 겁니다. 다른 표현 할거 없어요. 만약 이 책이 안 나왔다면 한 세트에서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. 자, 우리가 풍차를 나타내는 조각 그림이 피스가 천 피스를 합시다. 그러면 천 피스 중에 한 피스만 빠져도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죠. 똑같습니다. 이거는 천 피스 정도가 아니고 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피스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브레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피스가 10개가 있다면 가장 바탕에 놓여 있는 조각이 요 조각입니다. 그런데 만약 이게 없다면 9개로 갖고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 얼그러져요. 알아도 아는 게 아니요. 저식으로 이야기하면. 그 정도로 이 책은 원래 참그 브레인에 관한 역작들이 많이 나왔어요. 제가 원래 확연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세 권입니다. 지난 10년 사이에 원래 세 권의 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책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 다 아시죠? 빈유란 책. 두 번째 책이 생각은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나요? 두 번째 책. 세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. 이세 권만 여러분들이 이세 권만 한 다섯 번 읽으신다면 1년 다른 거 브레인 공부하지 말고 이 책을 숙독을 세번 이상을 딱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래 아주 극찬을 한지를 이해를 할 겁니다. 다시 말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브레인 전체를 구성하는 피스가 10개라면 이 책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말로 된 교과서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. 우리나라는 단행본 책으로서 스파이크에 대해서 쓴 책은 우리나라 브레인에 관한 책이 아마 1000권이 넘을 겁니다. 이 책이 유일합니다. 1000권 중에 한 권쯤 되는 책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저한테 추천사를 의뢰해왔어요. 그래, 내가 오히려 전화를 해갖고, 그 편집장한테, 내한테 추천사를 의뢰하고 고맙습니다. 추천사 안 해도 내가 홍보해줄 책입니다. 해갖고 추천사를 쓰는데, 내가 그때 굉장히 바빴어요. 석달 전인가 그랬는데, 굉장히 바쁜데도 시간 전패를 하고 이 책을 두번 봤어요. 열흘 동안 두 번을 숙독을 하고 추천사를 써줬습니다. 이런 책을 만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뭐긴 이야기 행운입니다. 아마 이런 레벨의 책은 앞으로 10년 내에 나올까? 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교과서는 있어요. 신경과학의 원리,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교과서에 챕터 한 두서너 개의 스파이크를 달아요. 근데 그거는 조금 자 교과서니까 세계적 교과서니까는 그냥 다루는 겁니다. 근데 이 책은 스파이크 딱 하나를 갖고 한 권의 책을 썼다는 거는 나는 과학 분야에 이런 책은 퓰리처상 줘야 된다고 봐요. 네, 만약에 있다면. 네, 그래서 박자세 우리 회원들은 이 책을 좀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. 저 책을 홍보하듯이 이 책은 이런 책을 홍보를 해줘야 돼요. 우리나라 전체 브레인이 된 거. 그럼 왜 제가 이 책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하느냐 하면 이 책을 다 읽고 난 사람은 이런 질문을 안할 겁니다. 아, 내가 뭘좀 하면 어떻게 하면 진행이 좋아지는가? 뭐 어떻게 하면 그냥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? 혹은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? 이런 질문을 안할 겁니다. 이 책을 읽어보신 사람은. 왜? 아,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. 그럼 내가 그냥 모르고 질문했는 거구나. 네, 뒤에 이 책의 한 대목을 내가 인용해 드릴게요. 이 책은 너무 간단합니다. 그 오후 3시쯤에
질환 회의장의 페이로우의 쿠키, 예, 스낵 쿠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짝 동료의 눈을 피해갖고 손을 뻗쳐갖고 쿠키를 딱 집어가 입으로 넣는 단 2.1초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브레인 내 현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. 첫 번째 유니크합니다. 자, 요것은 오늘 때가 다시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. 자, 이렇게 눈치를 딱 보고 부장이 절로 갔나 딱 보고 그다음 옆에 동료가 아 내가 그냥 식탐 있는 것좀 흉보는 거 아닌가 그것도 딱 보면서 손이 상 나가는데 나가다가 옆에 보니까네 그 복도로 아 젊은 내 아는 여직원이 지나가네 보니까네 내가 쿠키를 손으로 입으로 집어넣는 순간 또 보니까 옆에 분위기들이 아저 눈치가 아 그것도 보니까, 요를 보니까, 그창 넘어 포스터가 붙었는데, 포스터 보니까네, 지난달 저쪽 부서에서 뭐 생산 실적이 떨어졌는 그거에 대한 광고 비슷한 게 나왔네? 그런데 내 쿠키 들어가네? 한순간에 어떤 행동을 할 때, 패를 하게 떠오르는 사고의 뜬구름 같은 그 사고를 다 한번 나열해 보세요.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죠? 그걸 완벽히 나열할 수 있어야 이 책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 하나, 뜬구름 같은 그 찰나적으로 떠오른 그 생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브레인 안에서 일개 군단이 움직입니다. 우리는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거의 가중치를 순간순간 다 매개 가면서 내 목적을 향해서 아, 그거는 잊어버리고 요건 또 중요하니까 더 생각을 하고 아,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아, 오늘 강의를 무슨 식으로 전개해야 될까 쭉쭉 생각하다가 또한 소리 늦었다가 한 소리 들으면서 빨리 또 보내야 되지 하면서 또 양치질을 하면서 이게 브레인 사이언스입니다. 우주 전체가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. 그 한순간에.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의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집단적으로 플락체이션하고 있는 과정에서 10만 명의 청중이 내는 아우성 소리를 헬기를 타고 야구장에서 예, 혹은 축구장에서 와와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. 청중은 거의 만 명의 청중이 월드컵 경기를 본다 생각하세요. 그러면 우리는 그 운동선수가 뛰는 구체적인 건못 보는데 그 스타디움에서 아우성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. 그 아우성 소리를 분석해 갖고 지금 손흥민이가 왼발 슈팅을 어떻게 때리는가를 상상해야 돼요. 직접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청중들이 와 하는 소리를 듣고 헤딩을 하는지 슈팅을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. 만 명의 아우성 속에 그만명 속에는 반대편도 있어요. 다른 나라 응원하는 편도 있어요. 다른 팀 응원하는 편도 있어요. 그 모든 걸 현장을 보지 않고 아우성 소리만 듣고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야 되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뉴로사이언스입니다. 그걸 그런 걸 묘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책은 예, 성공적으로 그런 디테일을 손을 뻗쳐갖고, 예, 과자 봉지 속에 쿠키 하나를 꺼내는 과정. 이 꺼낼 때 자기가 갖는 미미한 심리적 변화, 그 2.1초 사이에 일어난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, 보세요. 먼저 쿠키를 봐야 되잖아요. 보는 과정에서 망막에서부터 V1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펄스 상황. 그러면 망막에서 저 쿠키는 어떻게 맺힐까? 그때 신경 펄스는 어떻게 작동할까? 그다 추적하고 마지막 1차 시각 피질에는 희미한 윤곽선 그다음에 이게 형태를 만들 때 예. 그럼 형태를 만들면 내가 식욕이 땡길 거 아닙니까? 내 도파민 식욕이 땡기는 과정이 오버랩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손을 뻗쳐갖고 눈치를 봐가면서 핵심이 눈치입니다. 여기서 무수한 동료들의 눈치를 뚫고 그 눈치를 뚫고 나가고 쿠키를 잡는 그한 2초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복도에 내 동료들이 지나가고 있고 혹은 내가 관심 가던 어떤 여직원이 바로 옆에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하나하나 스냅 사진처럼 묘사해 놨어요.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는 펄스들을 계산해 놨어요. 그리고 드디어 내가 쿠키를 잡았어요. 잡고 그때 운동신경을 다 설명을 해요. 그리고 그 쿠키를 내 입으로 갖고 가는 과정까지도 다 설명하면서 이 하나의 기적 같은 현상을 펄스 하나로 다 설명을 합니다. 하나의 우주입니다.
정확히 하나의 우주입니다. 거기서 가장 이 책을 독법을 읽어보면 묘미는 이것이 다 과연 필연일까? 인과율로 작동하는 걸까? 제가 오랫동안 주장하는 그 인과율에 대한 것도 이 사람 깊이 들어갑니다.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. 암흑누론. 드디어 새로운 용어 나옵니다. 암흑누론. 타입 2 암흑누론. 그 다음에 자발적 스파이크. 그 다음에 시냅스 에러. 우이. 이게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이게 봤더니 탱자탱자 놀고 있는 시냅스가 있다는 거예요. 빈축되기 이 시냅스 점막 후막에 그 봉지가 시냅스 점막에 봉지가 거의 없는 소위 말해서 소포가 없는 빈축되기 시냅스가 많다는 거예요. 실제로 와와 소리 시는 10개의 시냅스 중에 시냅스 간격에 연결되는 시냅스는 70%가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냥 헛발질이라는 거예요. 헛발질뿐만 아니라 자살골도 막 들어있다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이런 넌센스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모전이 왜 일어났는가 봤더니 시냅스가 왜 정확히 전달 안 되고 70% 이상 시냅스가 헛발질하고 있는가 그리고 빈축대기인가 상당히 많은 게 지금까지는 그걸 자연의 실패로 봤는데 노 틀렸다는 거예요. 위대한 실패라는 거예요. 진화된 실패라는 거예요.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런 황당한 작용이 중간에 안 들어갔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지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 책이 주장하는 거예요. 이 책은 다른 버전을 말하면 최고의 자기개발서입니다. 가장 엄밀한 사이언스 북인 동시에 저한테 평가를 하려면 최고의 자기개발서, 가장 차원 높은 자기개발서입니다. 아하, 세상은 선형적이지 않네. 두 번째, 세상은 인과적이지 않네. 인과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그거 믿으면 안 되네. 그렇다고 너무 카오틱하게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선형적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.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밀고 당기라는 거예요. 됐어요? 누릴 거 누리고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누릴 거 누리고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이걸 반복해 주라는 거예요. 그게 자연이 선택한 최단거리라는 겁니다. 대단한 책이에요.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엄밀한 사이언스북입니다. 그리고 최근 10년 정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쪽 분야를 집대성한 겁니다.